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더 깊게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열매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한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중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진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면요, 아스루 제국의 술관원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압력을 가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와 또 큰 슬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었죠. 나라의 수도가 함락당할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왕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먼저 달려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을 만한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또 동시에 이사야에게는 무엇을 합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꾸짖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멋진 것은 먼저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율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 수학 과외를 늘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어떤 학생은 수학 문제집을 막 풀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바로 뒤에 있는 답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느 학생이 성적이 더 빨리 오를까요? 예, 틀려도 직접 해보려고 한 학생들이 실력이 월등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빨리 적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시험 볼 때는 답을 빨리 적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든 식을 풀어가려는 그 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할 때, 어쩌면 주위에 용하다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분들을 찾아가면 어쩌면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문제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미 모든 우리의 그 문제 위에서, 예,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물론 우리 기도하시는 믿음의 친구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 또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라기스와 림나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렇게 뭐 생소한 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타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딱 점령하고 나서 이미 림나로 떠났기 때문에 랍사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라기스로 가다가 림나로 방향을 틀어서 림나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지도에서 아수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멀리 있죠. 북동쪽, 북동쪽 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고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여러분, 사네립 왕이 지금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라기스까지 점령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남유다의 많은 도시들이 사네립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46개의 남유다 성읍들이 이미 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계획은 사네립이요, 저 남쪽에 그 라기스를 딱 점령하고 나서 바로 마지막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수도 점령하면 다 끝난 거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림나로 공격해 들어갔다. 계획을 변경해서 림나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저 왼쪽 밑에 보시면 애굽이죠. 네, 지중해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산헤립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라기스 근처에 있는 림나부터 먼저 딱 점령을 해서 거기서 애굽 군대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구스는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인근에 있는 그 당시의 나라였는데요. 근데 이 디르하가가 원래 구스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애굽까지 다 점령을 해서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르하가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해변길을 따라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라기스에 이어서 이제 림나를 딱 점령하고 거기서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아수르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아수르 제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했는 줄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이라고 버틸 수 있을 줄 아느냐? 우리가 점령한 그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그들의 신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소문 못 들었느냐?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행복해라. 이런 협박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는요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아닙니까? 요나가 치를 떨었던 그 야만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로 자신의 그 집 앞들을 데코레이션을 하는, 해골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참 무시무시한 이들이었죠. 그러한 아수르의 산헤립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요 전에 랍사게가 하나님 비방했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협박 편지를 딱 받았을 때도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편지를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펴놓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성전까지 갖고 들어가서 펼쳐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딱 펼쳐놓고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는지 16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그동안 이겼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다 나무와 돌뿐, 그 가짜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지금 조목조목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겁니다. 협박 증거, 협박 편지를 딱 그냥 증거 자료로 다 꺼내놓고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이겼던, 그 점령했던 그 나라의 신들은 다 가짜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막아주셔야 천하 만국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다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진솔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가 이상한 편지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힘들게 한 어떤 나쁜 말을 했다거나 하나님께 다 이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참된 교회가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온 것이 201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때부터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벌써 7, 8년 전 일이 되었네요. 여기에 있기 전에는 참된 교회가 해켄스에게 있는 미국 교회 장소를 빌려서 사용했었는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우리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모임이 일주일 동안 내내 모임이 주일 오전에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막 친교 식사에 뭐 계속 모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교인 수가 뭐 한 30여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자꾸 매년마다 늘어나니까 미국 교회에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 인구르도에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타운에는 전기, 플러밍, 빌딩 여러 인스펙터들이 와서 계속 고치라고 하고, 또 이거 고쳐놓으면 또 이거 고치라고 하고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고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1월 1일 미국 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뭐 두 교회가 한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같은 우체통을 쓰는데 Certified Mail로 편지를 보냈길래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뜯어보니까 참된 교회는 12월 31일부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통보가 거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미국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정중하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건축 현장에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건축이 완공되는 게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어지더라도 몇 달만이라도, 네, 좀 몇 달만이라도 익스텐션을 좀 달라,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까지라도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NO, 그냥 단번에 NO,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저 멀리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오늘 열왕기하 19장처럼 그 서리파이드 메일을 제가 갖고 갔거든요, 기도원에. 그래서 그 편지를 딱 펼쳐가지고 앞에다가 딱 놓고 펼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방패랍니다 하면서 두 달 남았는데 방패랍니다 그러면서 막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꺼내놨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린 타운에서 허락받은 도면대로 그대로 다 공사한 건데 이렇게 바꿔라 저거 바꿔라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또 미국 교회에서는 연말까지 나가라고 하고 아니 한겨울에 어딜 나갑니까 하나님. 매주 야외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 펼쳐놓고 그렇게 금식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3일째 되던 날인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는데 그건 딱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근데 혹시 그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그로부터 제 안에 엄청난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많이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금식하면요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막 배가 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속이 쓰리고 어지럽죠. 어지럽고 굉장히 힘든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틀 더 금식을 하고 금요일 밤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죽 먹고 주일에 강단에 딱 서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눈이 반짝반짝했대요. 그리고 얼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날짜가 그 12월 19일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여기 모여달라고 일하시는 분은 안 되지만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곳곳마다 막 구석구석마다 그냥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인스펙터가 딱 오니까 자 인스펙터가 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스펙션을 했는데요. 늘 인스펙터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계속 지적을 당하고 계속 그런 경험만 계속했는데 그날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스펙터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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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이렇게 하더니 그 13가지인가 그 고쳐진 거를 우리도 들고 있었고 인스펙터 들고 있었는데 위층 올라가는 계단은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걸 다 뜯어 고치라고 그래서 제네럴 컨트랙터가 이거 어떻게 지금 와서 다시 뜯어 고치라고 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안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써 있었을 텐데 그냥 오케이 하더니 사인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막 외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남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이삿짐 날라서 막 꾸미고 단장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12월 30일을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참된 교회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고상한 말로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가,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입술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설교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더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 나라가 정말 절체동맹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협박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불과 또한 답답함이 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남 송한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에는 지금 백신 보급이 거의 안 되어서요, 여전히 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속히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 과테말라 교도소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소녀 수감자들을 위해서 10개월 동안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좀 계속하고 계시는데 재소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지인 그 교회, 그 꼬방 교회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그 현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성남 선교사님, 송한섭 선교사님 그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그 땅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의 문이 많이 막혀져 있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교도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선호 수감자들에게 10년 동안 말씀하며 또 치유면 할 때에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아버지 그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아버지 할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고방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 악기를 배우며 주님의 전도와 성대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기도로 돌파하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편지문을 펼쳐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렸던 그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모습, 그 태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먼저 주님과 우리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식구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신분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울러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곳에 모든 선교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도소의 그 모든 사역과 또한 침술 사역과 또 현지 교회 사역과 노방 전도와 또한 우물 사역과 그곳에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며 지역사회가 회복되며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선교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부와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과테말라 꼬방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과 또 그들의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